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희생을 해야지만 훌륭한 선생님이고 월급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세속적이고 타락한 선생님처럼 보는 바로 주인공은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교사 생존술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의 저자 왕건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또 진로정보부장 하고 있는 왕건환이라고 합니다. 책 몇 권 썼는데요. 교사 119,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등등 있습니다. 제가 신규교사 때 좀 더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선생님들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선배 교사들이 조언하고 후배 교사들이 배우고 적용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어요. 늘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잘 모아서 미리 볼 수 있으면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좀 그 이전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정말 이런 책이 그동안 필요했는데 이제야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는 평을 많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참 이게 민망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학생으로 인해서 그 성폭력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의 사연들을 감히 어디서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그런 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다 쉬쉬하고 그냥 그 선생님만 소가리하고 끝나고 뭐 심하게는 막 교직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책에서 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많은 부분에서 공론화가 돼서 지금 교육활동 침해 관련된 법규에서도 해당 부분이 강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보탰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모습만 알지 그 뒤에 얼마나 잡무를 많이 하고 있는지 또 학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받고 혹은 학생들을 걱정하고 잘 이끌어주려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교육활동 침해하는 학생이라든지 혹은 상담실에 찾은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보라고 책 구비해놨는데 거기서도 재밌게 학생들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 같은 것들 선생님들도 이런 면이 있네 하는 면에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예비교사를 꿈꾸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정말 자기가 겉으로만 보는 선생님들 아니라 실제로 그 내밀한 사생활 같은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안 아픈 선생님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아프세요. 바쁘다가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다 보면은 과로해서 아프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바쁜 교사랑 아픈 교사가 있다는 얘기를 전에 했다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학교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사가 여유 있으면은 일 안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학생들의 깊은 마음을 더 해결을 하려면은 교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는 반드시 더 줄여야 되고 그 시간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고요. 정말 더 학생들한테 집중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 저희 선배님들이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고 그거 이어서 저희도 후배들에게 이어서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후배 선생님들도 앞으로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선생님이 건강한 학생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왕건환 선생님. 선생님의 노력과 바람대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